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팽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요즘 GTTV 채널 영상이 진짜 뜨문뜨문 올라오고 있죠. 그 사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제 성인 ADHD 약물 치료를 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 치료를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약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이건 좀 할 얘기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또 나눠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생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영상이 늦어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세상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근황도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요즘 뜸해진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내가 사용하는 장비 문제 때문에 였어요. 장비 문제, 도대체 뭐 때문이었냐 싶었냐면요, 내가 이전까지 PC 시스템을 라이젠 5800X에 X570보드, 그래픽카드가 GTX 1660 슈퍼였죠. 파워 750W, 램 32기가 쓰고 있었는데, 쓰면서 가끔 문제가 있었어요. 전력 문제였나? 아니면 메인보드 문제였나?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 좀 약간 뭔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컴퓨터를 쓰다가 작년 가을쯤에 쓰던 쿨러가 맛이 간 거예요. 그 쿨러의 경우는 나는 모르고 그때는 큰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절에는 쓰던 수링 쿨러가 리콜 이슈가 있었대요. AS 센터가 가까워요. 우리 동네에서 용마루 고개만 넘어가면 그 용문 시장 가는 길에 에너맥스 AS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쿨러는 문제가 있었었고 이슈가 있어서 단종이 됐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개선된 쿨러로 바꿔서 지금 요 본체 위에 끼웠어요. 그 모델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보여만 줄게. 아쿠아 퓨전 이 모델로 바꿔서 끼워놨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거보다 조금 조용하고요. 뭐 성능이 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팬이 바뀌어서 조금 뭐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메인보드는 한번 AS로 교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고 해외 직구 뭐 이런 걸로만 살 수 있는 ASUS 프라임 X570 프로 보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안 팔아요. AM4 소켓 보드들이 지금 하나둘 단종돼 가고 있거든. 지금 AM4 소켓으로 X570 칩셋 살 수 있는 게 애즈락의 패턴 게이밍 밖에 없더라.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보드보다 안 좋은 거예요. 고장나면 강제로 B550 보드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사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어떻게 AS센터에서 보드를 갖고 있더라고. 교환해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 다행히 보드를 바꿨어요. 근데 그러고도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쓸만은 했어.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일까 했는데, 이 문제를 찾아내게 된 계기가 생겨요. 내가 전에 이제 핸드폰을 갤럭시 S7을 7년 반을 썼어요. 근데 이 7년 반을 쓰는 동안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몇 번 바꾸고 배터리 몇 번 바꾸고 그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썼어요. 쓸만했어요. 왜냐면 그 갤럭시 S7이 내구성이 꽤 좋은 명기였어. 내가 좀 자주 떨어뜨려서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라는 걸 바꿨어야 됐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디스플레이가 출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 핸드폰 메인보드에서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회로가 약해지고 있었던 거야. 결론은 메인보드가 이제 점점 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고, 지난 겨울에 완전 혹한기 때 더 이상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안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갔다. 그래서 갤럭시 S23 지원금 좀 빠방하게 있을 때 그걸 골랐어요. 물론 이제 S24 나왔는데 S23을 고른 거야. S24의 보라색은 약간 바이올렛에 가깝죠. 약간 밝은 바이올렛? S23의 이 보라색은 라벤더예요. 어쨌든 내가 보라색 좋아해서 이 색깔로 골랐고요. 근데 이제 전에 쓰던 폰에서 데이터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임시 방편을 알려줬어요. 핸드폰은 수리를 들어갈 때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을 시킨 상태에서 수리를 한대요. 같은 원리로 양쪽에 핫팩을 얹어라. 그래서 양쪽에 핫팩을 얹으니까 잠깐 화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데이터 전송으로 해결을 받지. 그건 다행히 해결을 받고요. 그래서 이 바뀐 폰으로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뭐 사진도 그렇고 영상 도 그렇고 파일 크기가 커진 거예요. S7은 이 후면 카메라가 FHD에서만 60프레임이 제공되는 초기 기술이었고, 4K 영상은 30프레임만 찍을 수 있었거든요. 이 S23은 후면 카메라는요, 60프레임은 4K까지 찍을 수 있고 30프레임 영상은 8K를 찍을 수 있어요. 8K 찍을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 전면 카메라는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좋아졌잖아. 이제 셀카도 60프레임 찍을 수 있잖아. 물론 이제 8K 영상을 내가 찍을 일은 없지만, 기존에 쓰던
그래픽카드 1660 슈퍼는 8K 영상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위해 그래픽카드를 바꾸게 된 거야. 물론 이제 1660 슈퍼도 4K 영상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옛날에는 영상 작업에 있어서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 정도면 그냥 CPU로 그냥 다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시대였는데, 요즘 영상 작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래픽카드 자원도 하드웨어 가속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래픽카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뭘 바꿨냐면 RTX 3060 8기가 12기가 두 가지 종류인 거 알죠? 이건 12기가예요. 근데 벤투스밖에 안 남았더라고 3060은. 그래서 3060 12기가를 꼈는데 끼고 보니까 영상 작업에 있어서는 속도는 올라가요. 근데 바꿔 끼고 나니까 약간 컴퓨터를 쓰면서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블루스크린 자꾸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거 그래픽카드 문제인가? 해서 전에 쓰던 그래픽카드랑 계속 바꿔서 껴보기도 하고, 아니면 CPU 문제인가? 해서, 근데 이제 AM5 소켓의 CPU들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7800X3D가 좀 많이 나가길래 그거보다 조금 싼 AM4 소켓의 최고 끝판왕 CPU인 590X를 지금 본체에 껴놓고 있어요. 590X가 처음에 나올 때 90만원에서 100만원? 한 그 정도 했던 CPU인데 지금은 65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내가 5800X를 썼었으니까 7800X3D 똑같은 8코어 CPU로 가려면 보드도 바꿔야 돼, 램도 바꿔야 돼, 바꿀 게 많아져요. 그냥 돈 아끼려고 일단은 590X로 바꿨는데, 아무래도 5800X보다 590X가 전력 소모는 조금 많을 거 아니에요. 코어가 두 배니까. 부품들을 바꿔보고 하니까 계속 생기던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PCIe 익스프레스 슬롯에 끼워진 부품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PCIe 익스프레스 슬롯에 그래픽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M.2 NVMe SSD가 있어요. 내가 이제 윈도우랑 프로그램 설치하고 쓰는 SSD에 인식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보드 문제인가? 보드에 PCIe 슬롯 문제인가? 싶어서 드라이브 인식을 못하니까 윈도우로 못 들어가고, SATA SSD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850 프로 250기가짜리가 있었어. 거기에다 윈도우로 다시 깔아봤어요. 깔리기는 해. 근데 또 그래픽카드 좀 무거운 걸 돌리려고 하니까 불스가 또 일어나는 거야. 결국 이거 PCIe 익스프레스 슬롯 문제구나. SSD도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아 이거 보드를 바꿔야 되나 싶었는데 보드 끼워진 케이블도 다 뺐다가 껴보고 뺐다가 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하도 이제 까만 케이블만 있으니까 좀 하얀 것도 좀 보이자 해가지고, 내가 메인보드 엑소 치고 바꿀 때 이 슬리핑 케이블을 썼었거든요. CPU 보조 전원, 그리고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 이거에 이 케이블들이 있어요. 튜닝하는 케이블. 근데 이 튜닝 케이블이 간혹가다가 이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압이나 전류를 제대로 전달을 못할 수가 있대. 그래서 혹시 이 케이블이 문제일까 싶어서 이걸 빼보고 파워 케이블을 직결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보고 그래픽카드랑 CPU 보조전원도 그렇게 연결해봤어. 아니나 다를까 슬리빙 케이블을 빼고 다시 조립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시달렸던 고사양 프로그램 돌렸을 때 그 블루스크린 문제가 사라진 거야. 좀 그 문제를 알고 보니까 좀 허망한 거예요. SSD 문제인 줄 알고 윈도우도 한번 밀고 다시 깔았고, 나 심지어 용산 선인상가에 있는 삼성 SSD 센터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 계속 몇 번을 물어보다가 마지못해 삼성 센터에서 SSD 새 걸로 하나 바꿔줬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블루스크린 때문에 강제로 전원을 다시 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 과정에서 무려 8TB나 되는 하드디스크도 한번 스틱션이 일어났어요. 하드디스크는 원래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인식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그렇거든. 그게 전원이 꺼지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전원이 갑자기 꺼지니까 제자리로 못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스틱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날렸죠. 그 데이터가 뭐였냐면 내가 사진이나 영상 파일들이 2007년에 찍은 것부터 남아있었어요. 내 개인 실록이잖아. 지태실록. 이 지태실록에 17년 동안의 기록들이 그 전원 공급 문제로 일어난 스틱샷 한 방에 소실이 돼버릴 거야. 그 17년 치면 내 20대 전부랑 30대 전반기를 추억의 파일들이 다 그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건데 이 슬리빙 케이블 문제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하드디스크 스틱션으로 이제 복구는 안 되니까 그 하드디스크도 용산에 있는 AS 센터 가서 바꿔왔어요. 데이터는 살릴 수 없어요. 하드디스크랑 SSD도 한 번씩 교환받았지 내 17년치 실록만 날아간 거예요. 작업이 계속 밀렸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다 이제 날아간 거지.
그것 때문에 작업 의욕도 막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바뀐 거 좀 어느 정도 지금 적응해가고, 뭐 기왕에 그래픽카드랑 CPU는 어차피 업그레이드된 폰카 파일들을 작업을 하려면 그래픽카드랑 CPU는 바꿔야 했기 때문에 590X랑 RTX 3060 그거 껴놓고, 요즘 내가 가끔 이제 컨디션 괜찮아서 방송 켜는 날에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방송은 하고 있죠. 방송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인터넷 회선 속도만 더 빠른 걸로 바꾸면 여러 플랫폼 동시 송출도 가능해. 응? 아프리카 유튜브 치지직 3플랫폼 다 돌릴 수 있어. 하지만 일단은 나는 치지직은 닉네임 안 뺏기려고 지직테이너 이름만 만들어놨고요. 한번 테스트 방송을 해봤어. 근데 새 플랫폼 동시 송출하니까 역시 인터넷 회선 문제 때문에 3플랫폼까지는 안 되겠더라. 아프리카 TV랑 유튜브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동시 송출하기 귀찮아요. 세팅이 귀찮아. 그래서 그냥 방송은 아프리카 TV 한 플랫폼에서만 그냥 할 것 같고요. 네, 부품 이슈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이제 영상들 작업을 해서 작업되는 대로 내가 틈나는 대로 계속 업로드를 할 거예요.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어서 방송 빈도가 좀 줄었는데 모르겠어요. 방송 빈도도 좀 다시 늘려놓은 볼 거야. 매일매일은 힘들겠지만 나이 먹어서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내 약물치료 근황이라든지 최근에 약간 내 사회활동 근황들 뭐 이런 것 좀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것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거예요. 지금 이것도 원본이 지금 20분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자를 거지만 다른 사연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